친구들이랑 결혼할 갔어? 상대방 서로 통장에 잔액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.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? 나는 200 있어도 된다고 그러니까, 생각해. 근데 저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거야. 그러니까 나도 200만 원 있는 건 괜찮아. 그럼. 근데 오빠 월급 들어오는 거 세이브 할 거지? 우리 저축하는 거다? 하고 이제 누리고 즐겼던 거를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는다면 나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하지만 얘가 계속 하루뿐인 날이니까 특별했으면 좋겠어. 난 난 더 특별한 걸 하고 싶어. 이러면은 끝이지. 난 잘 모르겠어요. 이 친구가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200밖에 없는 경제관념을 보여주는 거죠. 나는 애정이 사라질 것 같아.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당당할까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자기 통장에 200밖에 없는데 서로의 그 응. 재산을 이렇게 200. 보여주는 너무 당당해. 왜? 캐당당. 왜 이게 왜? 왜? 200이 왜? 오늘 6천 오 많다. 대출 받으면 되지. 결국 관건은 전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. 200밖에 없는 사람이랑 데이트 100번도 할 수 있지. 근데 결혼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태도의 문제인 거야. 근데 뭐 바뀐다면 안 바뀌어요. 근데 저게 지금 저 나이에 직장도 다닐 만큼 다녔고 그랬는데 34세에 나는 바뀌는 사람 못 봤어. 절대 없어요. 절대.